Remember me. 팬텀 싱어 올스타전 6차전 올스타 가요 대전의 마지막 무대 백지영 씨의 잊지 말아요를 라포엠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. 뭐 안방에서 뭐 어떻게 잊어 어떻게 잊냐고 절대 못 잊을 만한 무대다라고 안방에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고요. 이번에 이 무대가 좋으셨으면 버튼을 눌러주세요. 민성이가 고음을 쳤어. 좋은 전략. 자 잘한다는 거 알고 잘한다. 네 이채영 씨. 스트라이크 자 백지영 씨 생각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. 원곡자고요. 라포엠이 저 바로 여기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 한 번도 안 쳐다봤거든요. 네. 한 번 쳐다보고 뭐 이렇게 눈인사라도 할 만한데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. 네. 왜 나를 모른 척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. 노래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엄마 마음이 되기 시작하면서 너무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고 이게 원곡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. 저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. 어쨌든 저는 오늘 지금 2021년 초반이잖아요. 네. 아마도 제 생각에 올해 제일 좋은 선물을 받지 않았나. 아, 예. 네 그런 생각 듭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해 괜찮이구만. 제가 계속 설명했거든요. 지난번에 레드야몰로가 전에 불렀을 때 와 이게 되게 고맙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되게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네. 옆에서 백지영 씨가 되게 막 비웃었어요. 지금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장난 아니지 그랬더니 막 표정을 감추질 못하더라고요. 라포엠이 부릅 긴장되지. 왜 이래 이거? 왜 이래 나 그랬다니까. 그 지금 감격해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되게 기분이 좋고 네. 네, 너무 잘 불러주셨고요. 네. 아, 나올 노래가 나와야 할 타이밍에 잘 나왔다. 그리고 잘 불러주셔서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잊지 말아요. 사실 저한테는 사연이 좀 있는 게 우리 백지영 씨가 평양에서 이 노래 부를 때 제가 이 노래를 듣다 울었거든요. 그날의 그 느낌이 날까? 사실 그런 약간 우려 같은 게 있었는데 정말 큰 뮤지컬 한 편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그 마지막에 엔딩송 같은 그런 아련함으로 어쩌면 이 마지막 곡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오늘 선곡이 되었을까. 그리고 참 좋은 노래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고 라포엠이 라포엠 하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